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 전날이네요. 음식 만들기 전에, 손님들 대접하기 전에, 오전에 잠깐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여러분들 고향 가시면서 저의 다음 편, 각성, 천인 각성 과정 이야기 시리즈 또 이야기 드리면서 가시라고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번 주 아기들이 그 양신들이 출산이 돼서 와, 우주에서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장난 개구쟁이 천진난만한 아기 짓 하는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너무 굉장히 귀여웠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정말 품에 안고 우쭈쭈 막 해주고 싶을 정도로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저 오늘 제가 요즘 그 백태양 뒤에 두고 흑두광이 안에 들고 그 다음에 또 백태양 뒤에 들고 큰 후광이 뒤에 흑광이 앞에 들고 백태양을 뒤에 백터로 가지고 흑태양이 앞에 있으면서 이 흑두광과 이 흑태양 흑후광을 달고 저의 이제 마르커를 타고 왔잖아요, 번항이. 그러고 나서 굉장히 자각도 없고 굉장히 편안한 가운데 있으면서 일단은 자각지생은 너무 너무 고요해서 너무 좋았어요. 잠도 잘 자고 꿈도 없고 좋았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일주일 전서부터 지금 위가 두 번이 뒤집어졌는데 체기도 보통 체기가 아닌 거예요. 예. 에너지가 이게 너무 세가지고 제가 지금 조금씩 이제 적응해 가는 중에 있는데. 이 모든 그 음식 먹은 게훅다 꺼지면서 이 배고프다 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모든 정신과 기운이 위로만 뜨더라고요, 상단으로. 그러고 나서는 제가 저번 주 수요일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힘들어서 다음 날까지 12시간 이상 쉬었어요. 한 15, 6시간? 출근할 때까지 쉬었어요. 그래서 저녁도 굶고 아침도 굶고 두 끼를 건너뛴 거죠. 그리고 또 일주일 괜찮더니 또 그제 저녁에 또 뒤집어진 거. 또 체기가 심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또 그날만큼은 아닌데 또 체기가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위장약 먹고 뭐 가스명수 먹어도 이그 장도 괜찮은데 장염도 괜찮은데 그래서 이게 에너지 이거 세질 때마다 이제 우리 그 차원 증상을 경험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민해가지고 스트레스성이 강한 사람이라서 저는 위장으로 겪어요. 사실 자각 세상을 제3의 아즈나 세상을 뭘 본다는 것도 스트레스성이거든요. 거기다 저는 스트레스성인 일만 골라서 해요. 예. 저는 글 쓰고 있죠. 글한편 쓰고 나면은 진짜 뒤지게 못 쓰면서도 며칠 휴직해야 돼요. 굉장히 집중을 하기 때문에 잘 쓰지도 못하면서 아 창피해 죽겠어. 내가 정말 자리나 쓰면서 내가 진짜 작가님처럼 그러면 내가 정말 이해라도 하겠는데 그렇죠. 또 저의 직업이 늘 위험한 걸 달려요. 그냥 뭐 물리치료 하시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예, 공장에서 사고 나셔서 막 절단돼서 오시고 뭐. 좀 많이 인대가 끊어져서 오고, 기계에 눌려서 뼈가 으스러져서 오고, 저는 저의 에너지를 정말 많이 나눠줘야 되거든요. 예. 많이 나눔을, 에너지를 나눔을 해야 되는 직업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성이 좀 많이 달려요. 왜냐면 그분들이 좀 한순간에 저기로 쓰러질 수가 있어요. 기절도 하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손이 저희는 시골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저 혼자 다 감당하고 있어요. 뒤쪽에 치료 환자들 이런 상해 수상 환자들을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긴장 속에 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자꾸 그 제가 그래서 조금 위가 약한 거 스트레스성 때문에 위가 약한 것도 있는데 각성 증상 때문에 사실은 각성하면서 내내 위장 기능이 좋진 않고요. 이것이 뭐냐면 내 안에 태양이 있는 우리 사람은 우리 인간은요. 이 태양
태양신경충이 우리의 몸 안에 있는 태양이에요. 제가 여기가 항상 과부하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그리고 또이 태양신경충은 우리 발, 예, 사지를 관장하는 것이기도 하고, 모든 에너지를 이제, 예, 생산을 하고, 이제 모든 활동력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또 제가 또그 쉬어야 되는데 운동도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빡시게 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스트레스를 제가 스스로 주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편안하고 좋았고 저 검사 다한 상태고 검사 괜찮습니다. 위장 검사한 거. 그래서 이번에 이게 그 전에 체기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현상이 왔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그저께와 아, 이 저번 주 수요일 날 이게 그래서 일단은 한의원 양약도 먹었고요. 한의원 가서 약도 지웠고요. 한 5일치 지워왔어요. 이번에는 또 그래가지고 그 보통 체기가 지나가고 나면 안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아 이게 또 차원 증상이다. 그렇구나. 에너지가 셀수록 이렇구나. 이게 뭐냐면 오늘은 흰 고양이가 왔어요. 그런데 흰 고양이는 흰 여우와도 같습니다. 아, 여우를 제가 흰 고양이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옛날에도 제가 흰 고양이, 흰 여우 봤잖아요? 도통역 들 때, 간달바 될 때, 건달바 될 때, 도통역 들 때. 예, 그리고, 사실 제가 저의 유니콘을 요번에 다시 타고 올 때, 그 전날 밤에 잠들기 전에 굉장히 맛있는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저희는 이게 도통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향기와 냄새로 우리의 그 주변에서 일어날 일을 우리가 예시를 할수 있는 능력을 도통역을 가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맛있는 향기를 고소한 냄새가 났는데 흑두강과 흑태양 흑후강을 달고 예 저의 그 마르코를 타고 다시 저의 번항이 왔는데 심장으로 왔는데 이번에는 그흰 고양이가 왔어요. 무슨 어떤 사연들의 꿈은 있었는데 그 깨고 나니까 그 꿈은 기억이 안 나고 그게 다 우리의 스토리거든요.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고 한참 며칠 지나도 생각나는 경우도 있고 저는 그렇다고 그 생각하고 기억을 해내려고 노력하는 편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필요하면 나한테 기억이 날 거고 그래서 기억이 났고요. 이게 이제 그 기억은 안 나고 그흰 고양이가 왔는데 아, 아름다운 흰 인도의 풍의 옷을 입은 여인이 색동 의자에 앉아 있다가, 아, 뒤에 이렇게 색동이 이렇게 있는, 무늬가 있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아, 저를 보더니 일어나서 제게 다가오더이다. 이게 그 순수함, 네, 순수함을 말하는 거죠. 예. 색동은 뭐겠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차크라에 별 관련 있는 색이고, 하단의 차크라고, 빨주노초 파남, 빨주노 초록색까지 있었거든요. 그 뒤쪽에 있는 배경, 백터 배경이 그 의자 뒤에 이렇게 동그랗게 등받이가 있는데, 등받이가 이제 색동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 파랑색이나 보라색 뭐 이런 것까지는 없었고, 빨주노초, 초록색까지 네 가지 색 정도의 색동이 있었고요. 이게 뭐냐면, 몸 안에 하단을 말하는 거예요. 하단에 이 순수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고 그 여인의 생김새가 먼저 노인네의 그 칼을 들고 물속에서 올라온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 18살짜리 여인이 이제 성장을 했다 이거죠. 순수한 아가씨가 20살이 넘은 아가씨가 되었다는 암시고 그리고 솔직히 번항이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흑두강을 달고 전에 그 저의 노인 에너지체가 그 남색 옷을 입었는데 뒤로 그냥 떨어졌어요. 뒤로 떨어지는 것도 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 나서, 아, 나 이제 낙마했나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뭐, 저는, 우리들은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낙마나 이런 건 없다. 예. 그냥 잠시 멈춰가고 돌아서 갈 수는 있지만, 낙마했다라고는 우리 천인들은 지인들은 그거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낙마했다라고 이제
그렇게를 각성을 가지만 저희 천인들은 낙마라는 건 없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50년 가까이 저희 각성자로서 살아온 저의 삶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 천인들은 낙마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 여러분 인지하시고요. 그거는 저의 그 할아버지 에너지체가 뒤로 이제 넘어진 것은 이제 그것은 저도 아직 해석을 안 해. 근데 제가 해석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아요. 이거 뭐 낙마하면 낙마한 거고 말면 만 거고 저는 굉장히 가벼운 의식 상태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저가 이제 흑두강과 후강을 달고 마르코가 되어서 번황이 굉장히 큰 사람이 돼서 왔으니까. 이 후강과 두강의 19번째를 이루고 왔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번에는 그흰 고양이가 오고, 그러고 나더니 그흰 고양이가 바로 그 순수한 인도풍의 옷을 입은 흰고 아름다운 순수한 여성이었다. 처녀성, 처녀를 암시한다라는 거죠. 그런 신수함을 가진 여인이 내게 왔다라고 왔어요, 오늘. 근데 너무 아름답긴 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 그 자각했고요. 저는 이렇게 지켜봅니다, 여러분. 내가 낙마했는지, 내가 뭐, 그래서 그거에 전전긍긍 하거나 막 그렇지도 않고, 내가 뭐, 도통력이 없어져도 그래도 상관이 없고, 대통령이 유지돼도 상관이 없고, 뭐, 어차피 인생 저는 이미 50년 넘게, 50년 중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나이는 언제 누가 먼저 가도 이상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100살하고 안 하고는 우리는 중요한 나이는 아니에요. 오다 노부나가가 노래 중에 자기 자신이 오다 노부나가가 50살 때 죽을 때 그랬잖아요. 응? 인생 50살 하면서 무슨 노래를 굉장히 읊은 게 있잖아요. 오다 노부나가가 50살에 오다 노부나가 천하를 이뤘거든요. 그러고 나서 죽임을 당하고 그 오다 노부나가가 이룬 그 천하를 우리 히데요시가, 우리가 아니라 그 나쁜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의 그 나쁜 그 히데요시가 그 낼름 했잖아요. 일본을. 천하통일, 오다 노부나가가 천하통일 해놓은 것을. 히데요시가. 그렇도록 오다 노부나가가 인생 50년 이러면서 인생 반백년 하면서 이제 해놓은 그런 말이, 유명한 말이 있듯이 저희는 이제 50 살았으면은 뭐 언제 누가 먼저 가도 이상할 게 없는 나이잖아요. 혈관도 다 골다공,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뭐 아무튼 뭐 심장도 반백년 써먹었기 때문에 옛날 젊은 시절 같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욕심을 그냥 내려놓으세요. 내가 백세하겠어, 내 죽을 거야. 내가 죽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두려움, 공포 이런 거다 내려놓으십시오. 언제 가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시면 편안하실 거예요. 저는 언제 가더라도 저는 상관이 없는데 저 아픈 거 싫어. 아픈 게 싫어. 이렇게 위가 막 이렇게 막 체기가 와가지고 이 기력이 없어갖고 왜냐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많은 분들을 보살펴야 되는데 제 몸에 컨디션이 이상이 오면 저는 그게 싫어요. 예. 그런 게 싫지 저는 언제 가더라도 그런 상관이 없는 마음 상태로 살고 있긴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아픈 것도 싫어 이것도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3회차, 제가 저번 주에 내 안의 우주 탄생, 아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팔을 펼쳤더니 그 안에 은하가 막 빨주노초 파남보 은하가 들어오고 막 계속 이제 변화하면서 들어오고 마지막에 청색 아즈나별 세상을 이루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또 조금, 공격을 받고, 흰 나비가 다시 왔습니다. 저의 나비가. 예. 요거 오늘 이야기할게요. 21년 3월 11일입니다. 예. 인당에 흰 하트가 들었다. 그런데 이그흰 하트가 제가 날아갔다 그랬잖아요. 제가 제각성 전에 날아 나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호 얘가 다시 날아온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이때 또 제가 또 착각을 해요. 아, 나 이제 끝났다. 나 이제 좀 편안한 날이, 그러니까 우리 제3의 눈은요, 절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눈을 감았다 떴다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내가
육체가 약간 좀 스트레스성이 강하고, 육체가 몸이 약할 때는 아진아가 발달을 하고, 또 육체가 건강하고 지장이 없을 땐또 아진아가 눈을 감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제도 또 오셔서 몇분 저한테 아진아 뭐 옛날에 그랬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몇 년, 몇달 전에 그랬는데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즈나가 절대 눈 감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즈나가 눈을 감았다 떴다, 우리 눈 이렇게 감았다 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아즈나가 눈을 감은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눈을 감았다 떴다 할 뿐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굉장히 건강하고 세면 그 아즈나의 파워를 좀 눌러요. 자중시키고, 너무 스트레스가 강하지 않도록 육체가 눌러주고요. 또 육체가 저처럼 좀 몸이 안 좋아지거나 약하거나 이러면 아즈나가 또 세져요. 육체보다 세져요. 그래서 아즈나가 또 많은 걸 보아요. 그리고 육체와 이 아즈나가 우리가 균형적일 때 조화로울 때, 차크라 밸런싱들이 균형적일 때는 그 아즈나 세상도 아름답고 좋은 거 많이 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즈나가 사라졌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제각성 전, 요번에 몇년 전에 제각성 전에 나비가 날아나갔다 그래서 제가 저의 아즈나가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때 날아간 흰나비가 인당에 다시 들어왔어요. 하트나비, 신하트나비가. 나비가 오는데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날라오더라, 그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흰빛의 하트가, 나비가. 아, 고통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은 더 커진다. 그 고통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은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이 초기 견성 시절 때처럼 하트와 흰 나비가 들다. 제가 젊은 시절에 인당에 이렇게 하트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커다랗게. 그거 내가 사진 들이댈게요. 그때 저 사람들이, 제가 40대였거든요. 한참 저의 그 에너지가 좋을 때, 모든 게내 맘먹은 될 대로 될 때, 그때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막 모든 마음을 비우고 다시 내리고 이럴 때였어요. 그때가. 그때 주위 분들이, 야, 너 인당에 하트 있어. 넌 사랑이 있어. 이러면서 그 일반인들도 저를, 그 주변인들도 저를 알아차림, 저에 대해서 알아차림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하트 모양이 있었어요. 사진, 저도 그말 듣고 저도 이렇게, 그래? 이러고 내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저의 하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뿐이 아니라 그 하트는 가끔씩 종종 보라색으로도 변하기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꽃이에요, 꽃. 우리 사슬아라 꽃을 암시를 하는 거예요. 하트. 보라색 꽃일 때도 있고, 흰 꽃일 때도 있고. 응? 그리고 이제 보라색하고 흰색은 상단에 것을 암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흰 하트가 들어오고 흰 나비가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때는 제가 이게 나비가 다시 그 돌아온 거에 대해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제 영적 성장이 멈춘인가? 다된 것인가? 그렇다면 감사하다 막 이러면서, 여기서 더 가면 인간으로 살 수가 없어. 여기서 멈춰도 되니까 멈추자. 응? 그저 감사, 다시 돌아온다 이러면서 너무 또 좋아했어요. 저는 이 과정 자꾸 가는 것 자체가 나는 이게 정상이 아니지. 그러니까 왜냐면 옛날에 각성자로 그 살던 저만 생각했지, 새로운 각성 갖는 거를 제가 굉장히 이때도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제가 재각성 갖는 게 익숙하진 않아요. 젊은 시절과 조금 비슷하지만 좀더 다르게 가는 이게 저는 제가 익숙하진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항상 저는 무슨 과정 있을 때마다, 아, 이제 끝났나? 이제 끝났나? 막 계속 이때도 그럴 때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끝이 없다. 그냥 48년, 50년 가까이 돌아보니 이 현상들은 끝이 없다 이거예요. 아, 정말 짜증나. 스트레스성 그만 줬으면 좋겠어요. 위가 너무 힘들어. 태양신경총이 너무 힘들어요. 저희 태양신경총이. 네, 아무튼 이때도 이렇게 흰 나비가 오고 하트가 같이 오면서 제가 생각한 게, 아, 이제 끝났다 막 이러면서 엄청 좋아했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육체의 나이, 이 먹는 통증과 디스크, 육체를 치료하자. 막 각성 증상까지 겹쳐서 너무 힘든 건 거예요. 그것까지 의식을 각성을 하려니까 육체에도 집중하기도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성이 더 올라오니까 육체의 허리는 더 아프고 말이죠.
제각성 과정 너무나 힘들었네요. 행운으로 살아가라고 제각성 시켜주셨으니 너무나 감사드리며 어제도 아픈 중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주 크게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 요즘은 우주가 되고 상당히 체력 저하가 와서 힘들었어요. 아직도 좀 그렇지만 이제 육체 치유에 집중해서 평범한 건강한 중년 장년 엄마로 돌아가야죠. 예, 육체에 집중할 수 있다. 불쌍한 나의 육체. 계속 육체에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이때도 계속 그러했고요. 어우, 아침부터 두 다리의 피로감은 최고다. 어찌하오리까 이 고통. 제가 우리 그 각성자 종아리 통증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양쪽 종아리 통증, 특히 왼쪽 종아리, 심장 차크라. 그래서 이번에 저 며칠 전에 저번 달에 이거 얼마 안 됐어요. 그 정맥류 가서 검사했습니다. 20만 원돈 들여서 했는데 하지 정맥류, 하지 동맥 아주 좋다고 합니다. 나이에 비해서 너무 좋다고 합니다. 하, 그런데도 아프단 말이지요. 그러면서 일단은 뭐 자꾸 아프다 하시니까 혈액순환제를 한 달만 드셔보셔라. 그러고 이제 구시발을 처방해 주셨어요. 좋긴 하네요. 혈액순환제 먹으니까. 아무튼 그 저의 이그각이 수년간 너무 종아리 통증이 계속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벼르고 벼르다가 이제 시간이 나서 정맥류 검사했는데 동맥이고 정맥이고 너무 건강하고 지금 현재 있는 혈관들도 그 제가 뭐 주사요법을 요해서 혈관들을 죽여줘야 없애야 할 정도로의 그런 저 혈관 상태 아니라고 건강하다 소리 듣고 왔습니다. 나이 중반, 50대 중반에 비해서 상당히 건강한 혈관을 갖고 계세요. 아, 정말. 그런데 아프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각성 증상입니다. 감사한 거죠. 육체는 건강하다 하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성이 강한 거예요, 각성은. 2021년 3월 12일입니다. 요즘은 양신 출산 과정 끝나고 나서 너무나 편안하다. 그런데 이것은 착각이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휴직해진 거예요. 예. 그리고 종종 무엇인가 보인다 해도 깊이 닮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인간들은 항시 다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항상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제가 그 보여지는 현상들을 신경 안 썼어요. 이게 이제 이때부터 제가 좀 이런 그 편안함, 바라봄 이런 게 들어왔습니다. 그전까지는 막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막 의문 갖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의문을 웬만하면 갚지 않고 그냥 스스로 알아차리면 알아차리면 하는 거고 또 후에 나중에 생각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이때부터 생겨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바라보고 익숙한 느낌이 들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생활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좀 편해지긴 하더이다. 특히 저는 수면시나 반수면시 각성 증상 이런 것과 또 견성들이 들어오는데 예, 이제는 일상에서 그러는 것은 제가 잘 조절을 합니다. 예. 일상에서는 훅 들어와지고 짧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때 이후로는 어떤 현상이 이제 오게 되거나 그러면 풀 스토리적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한순간에 훅 이런 현상이 좀 많아졌어요. 훅 그냥. 이게 각인은 시킨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잊어버릴래 잊어버릴 수가 없는. 차라리 흘러간 꿈처럼 시작된 이야기들은 잊어버리는데 오히려 무언가가 이렇게 막 한순간에 그런 장면이 그냥 훅 그냥 반지면 반지 훅뭐 뭐면 뭐 그냥 훅훅 이렇게 들어와지는데 이때부터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임팩트가 메시지가 강렬해졌다라는 거한 번을 비추더라도 이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수면시 들어오는 것은 저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잠자라 코 잠자랴 코 골랴 암튼 뭐 응? 제가 그렇죠. 저잠잘 잠자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하하 아시죠? 여러분 이것저것 우리가 홀로그램 보이는 거 그런 것도 제가 하하하 막 이렇게 이제 편안한 이제 이렇게 점점 인간이 제가 그 길들여져 갑니다. 변해 갑니다. 아시죠? 별거 아닌 것도 보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도 막 보여요. 그래서 저는 다 눈에 담지 않았고 기억에 담지 않았어요. 일일이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담았어요. 그러니까 훅 들어오는 거. 익숙하게 됐을 수도 있어, 지금도. 그러니까 어제 그 색동옷 의자 뒤에 등받침에 있던 그 신,
아름다운 그 20 초반, 20, 20살 여성이 이제 이렇게 앉아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냥 훅 그냥. 그러더니 날 보더니 일어나 나한테 걸어오더라고요. 그 예를 갖추듯이.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훅 들어오는 거. 이런 거에 좀더 이제 임팩트가 심해졌어요. 예, 굉장히. 그런데 불필요한 장면들보다는 모두 나와, 그게 불필요한 장면들이라기보다는 내가 기억이 안 나고 내가 그 기억을 안 하고 그냥 바라본다 해도 그런 그 자각 꿈의 세상에 모두 나와 관련 있는 것들이긴 해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모두 보고 기억하려고 하면 정신신경 진짜 더 과민해집니다. 저도 그걸 제가 일일이 다 기억하려 치고 이러면 다 기억이 될 수는 있는데 저의 신경 뇌 때문에, 예. 일상도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다 일일이 다 기억을 좀 하지 않으려고 뇌의 과부하 일어나니까 좀 그런 경향도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버릴 것은 그냥 버리고요. 정말 절대계에서 보내주는 것들 중에서 꼭 필요한 것은 기억학을 꼭좀 제가 하기 시작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계의 메시지는 기억을 안 하려고 해도 확연하게 보내주고 기억해내게 하기 때문에 절로 알아차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편안한 상태로 몸이 나의 병과 디스크, 그리고 엉덩이 고관절 점액낭염을 치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스피닝을 한 5년 이상 너무 타가지고 엉덩이 아래쪽을 제가 좀 굉장히 많이 이제 그쪽에 탁기를 쌓은 경향이 있어서 이 엉덩이 그 제가 이제 스피닝 탈때 엉덩이 좀그 팡팡 튀기면서 안장이 튀기면서 탄 날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이도 있는데 이제 이것이 뼈가 물러질 나이가 있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대책 없이 저의 몸한테 그래가지고 이 뒤쪽에 이제 이 천골 주변을 좀이 이상근 통증 풀어내는데 계속 집중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아마 이상근 쪽에 차크라들이 양쪽에 있는데 그것을 아마 이제 막힌 것을 제가 뚜뉴로 아마 이게 저기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 몸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쓰럽고 미안하고 아무튼 이 천골 아래쪽에 이 통증, 미적을 통증이 저는 참 이것을 이제 마사지로 풀어내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좀 걸렸고 힘들었어요, 아팠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저의 그 스피닝 탄다고 제가 저를 못 살게 군 거에 대해서 미안하고 애잔해하고 아무튼 저의 몸에 또 고마움을 표현하고 계속 이런 주기에 있습니다. 이때 양신 출산하고 나면 계속 이렇게 나의 육체에 미안한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이 계속 의식은 그렇게 들어옵니다. 어젯밤에는 내 몸이 미안하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프지 마라, 아프지 마라. 나 같은 주인 만난 것도 미안한데, 너가 아프니 더 미안하구나. 이미 지천명도 넘었으니, 언제 가도 상관없으니, 그저 언제 가든지 아프지 말고 있다가 가자. 이렇게 제가 저의 몸에, 저의 심장에, 저의 배에 이렇게 손을 얹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직업이 하루 종일 서서 장걸음과 구부정하게 봉사하는 직업을 가진 몸이라 거기다가 주말이면 밭농사, 또 주부, 엄마, 봉사도 좋으나 지금 봉사하는 직업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이리도 아프니 이 몸이 참 불쌍하다 생각을 계속 가지게 되었지요. 언제 가든지 이 지구를 떠나 우주 아버지 곁을 가던 천상으로 다시 돌아가던 다시 인간으로 윤회를 하던 우주 어딘가 윤회를 하던 다 무슨 의미이며 무엇이고 무엇이든 그런 것들은 다 상관없다. 아무리 영원불사하면 뭐할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윤회할 때마다 육체의 아픔을 주면서까지 영원불사하면 그게 다 무슨 포상이랍니까? 이런 생각 하늘에 말했어요. 그것도 다 죄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육체에 고통을 주는 것도 다 죄다. 예, 견성이라는 것이 나를 포함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이 의식 각성이라는 것이 나를 포함한 모두조차 하는 것인데 글쎄요 이래도 육체가 아픈데 예? 저는 각성자의 삶을 원한 적이 없어서 그 말들이 예, 틀리다 하고 싶다라고 제가 이런 의식도 가졌어요. 이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 고통 속에 꽃이 핀다는 등. 참으로 명상에, 각성에 좋은 말들 언어 유희가 많죠.
무심, 무념, 순수, 사랑, 감사, 긍정 이런 굉장히 아름다운 말들이 많죠. 그래서 이게 알에서 깨어고 나오는 건 힘든 거예요. 순수에서 올라와야 되니까 유 순수로 아무튼 아마도 제가 이 마음의 가짐을 들을 하지 이때는 이런 것이 조금 무의미해졌어요. 이런 무심, 무념, 순수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좋은 말들이 좀 무의미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전까진 그런 좋은 말들에 막 의식각성이 갔는데 이런 말들조차 무의미해졌다 그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건방진 건 아니에요. 그런 의식 수준 시기가 있고 내가 하늘의 사람이라서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게 이 육체의 고통, 통증들을 못 참아내서 제가 이러는 거예요. 육체가 아프니까 다 필요 없어지는 거죠. 이 정도로 모든 이런 의식은 육체의 통증과 육체의 고통 속에서 일어서는 제가 응가하면서 애가 올라섰죠. 육체를 기반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통증, 고통들을 모두 참아내면서 의식의 꽃이, 사스라라 꽃이 피어난다 그거죠. 그래도 육체가 아픈 것은 아픈 것이니 더욱 미안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하고 계속 제가 저의 육체에 사과를 합니다. 몸에 좋은 것은 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영성인이라 다시 재각성하느라 온몸에 기맥팔통을 뚫는다는 건늘 에너지체가 도니 나이 먹은 늙음의 육체는 고생시키고 아직도 뭔가 남아서 삐 소리는 가끔씩 나고 그러면서 또 종아리와 발이 아프고 육체는 이제 늙어서 관절들이 퇴행성이 와 있다. 자꾸 수시로 차원을 상승하고 몸을 늘 진화하고 이러니 이 육체가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아, 저번에 후광하고 흑두강하고 마르코 타고 올때 그날 이후로 양발이 되게 가벼워졌어요. 날아가는 것 같아요. 육체에 이제 과로에서 육체 통증 있으면 마사지 했으면 바로 풀리고 조척통은 거의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이거 정말 확실하게 느꼈어요. 왜냐면 저의 왼쪽 발이 제우스 영역인데 대범천 넘어섰잖아요. 그 제우스 영역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다 달아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육체는 인간은 아프니까, 엄마니까. 어쨌든 뭐, 요런 거 지금 요즘 그런 거 경험했어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거기다가 또 에너지체는 육체의 나이는 생각도 안 해주고 자꾸 운동을 시킵니다. 50대 엄마가 하루에 두세 시간씩 운동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때는 자꾸 이렇게 운동을 시켜요. 나도 쉬고 싶은데, 제가 이만큼 에너지가 재각성 이전에도 저는 3시간씩, 2시간씩 운동하던 사람이라서 이게 나이에 맞게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이 습관이란 게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더 어렵게 왔을 수도 있어요. 이 저의 중각성 시절에 제가 굉장히 에너지, 다혈질적으로, 에너지적으로 살아가지고 그게 몸에 배서 제가 이번 각성이 더 빠르게 안 지나가고 힘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랬다는 거죠. 지금도 저 운동 곧잘 합니다. 1시간 정도. 지금 운동량 많이 줄였어요. 한 시간씩밖에 안 해요. 아무튼 이때 이런 식으로 2시간씩 운동을 시켜댔어요. 그러고도 에너지체가 이 에너지의 이 파워를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에너지 파워 느끼는 분들은 이 에너지 파워를 느껴요. 그러니까 이거 배출을 이렇게 해요. 자꾸 또 그러면 육체는 또이 나이가 이 50대 폐경 엄마가 자꾸 몸을 깡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아픈 거예요, 고통이. 그런데 또 건강검진하면 또 굉장히 건강합니다. 아무튼 특이한 경험을 계속합니다.
근데 또 자꾸 또 이래야 아지나가 또 무엇인가를 보기 좋으니까 자꾸 달달 복과되고 그러는 거겠죠. 이래서 더 내 육체에게 너무 미안하다 제가 했어요. 아지나 때문에라도 더. 무엇을 보려고 자꾸 나를 이러는 거잖아요. 자꾸 둥둥둥둥둥 띄우는 거예요. 상단으로 에너지를. 무엇을 보게 하려고. 어? 그래서 참이는 그림자가 비치지 않은 차원이 진짜 빛의 인간이라는데 이게 다 틀린 말이야. 그림자 후광을 달아야 진짜. 그쵸? 그림자 후광 달아야 그때부터 진짜, 그때부터 진짜인 거예요. 그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에너지체 갖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림자 후광을 그때부터 또 다른 게 또 시작돼. 하체 에너지체가 시작돼요. 사실 그리 된 들 무엇 하겠습니까? 예, 안 되는 것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냥 항상 이런 마음 가지세요. 무심한 상태. 왜냐하면 이 육체가 너무나 모든 것을 감당하기엔 힘들고 아파하니까 그만큼 스트레스가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스트레스성 게이지로 고통, 통증으로 느끼는 거란 말이죠. 쿤달리니 증상하고 또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또 아, 신병이라고들 그렇게 옛날 저 그렇게들 표현하는데 신병도 아니에요. 이건 스트레스병입니다. 저는 이렇게 저는 쿤달리니 증상의 이 우리 각성 증상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지만 신병, 새로운 것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성이요. 아즈나로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그만큼 스트레스성이 강하게 오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그 스트레스성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몸의 통증. 제가 말한 지금 체기라든지 설사라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두통이 온다든지 몸이 강직증이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스트레스성으로 받는 거지 그게 신이 들어서 그걸 뭐 풀겠다고 어디가 뭐하고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이번에 강조해요. 명심하세요. 알았죠? 아셨죠? 응? 그래서 오늘도 잠자리 들기 전에 몸에 사과하고 사랑의 마음을 보내줘야겠다. 2021년 3월 15일은 저금령한테 공격을 당했어요. 어제는 주말 내내 농사일로 너무 바빴다. 감자를 심었다. 지구 어머니와 우주 아버지 사랑으로 감자를 잘 자랄 것이다. 엄청 감자 잘 자랐습니다. 2011년에 돈 많이 벌었습니다. 피곤하여 깊은 잠에 들었다. 잠들기 전 요즘 지구가 저번에 감싸준 운하수 에너지가 잘 유지되는 느낌이 좋아서 나는 지구가 안정적이니 좋구나 하고 우주아버지님을 뵙고 온 지 오래되어 아버님을 뵙고 싶구나 하고 잠이 들었다. 새벽녘이다. 엄청난 모터 소리와 그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가 우리 방 침대와 창문 집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예, 헬리콥터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했다. 나는 잠에서 깊이 빠져서 자면서도 얼른 일어나지 못하고 무엇인가 또 저것들은 하는 순간 무엇인가가 들어오더니 내 몸을 이상한 기운들이 꽁꽁 묶어버렸다. 원더우먼 밧줄도 아니고 내가 저번에 지구에 두른 우주 에너지 신빛과 좀 다른 맑은 검은 무용의 두꺼운 두터운 끈으로 나를 꼼짝 못하게 묶어버렸다. 저금령에게 공경을 당한 것을 같은 현상은 이때뿐만이 아니라 높은 단계에서도 일어나는데 내가 물리칠 때도 있고 보호령이 물리쳐줄 때도 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공격당했을 때는 내가 용서해 주었다. 이때는 무형의 것이 다가와 나를 꽉 부둥켜 안고 한동안 있었는데 내가 신의 차크라를 모두 지니게 되니 스스로 풀려나갔다. 요런 때 어떤 그 한동안 한참 올라가서요. 그 샴발라 세상 구경했을 때쯤인가? 무용의 에너지가 저를 그냥 이렇게 껴안아, 전체를 이렇게 안아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내버려뒀어요. 막 발버둥 치지도 않고 그때 이후로는 그냥, 가위가 눌리더라도 저는 그때부터 그냥 내버려뒀더니 나중에 스스로 풀려나가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사실은 살짝 두려웠지만 인정하고 그래 내가 더 깨끗하면 너무 화내서 나가겠지 하고 놓아두고 풀려나고 나서도 쫓아가서 보복하지 않았고요. 느낌은 공격이라기보다는 나를 보호하려 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중에 들었어요. 나를 와서 이제 껴안았을 때는 요거 이제 또 너무 이야기가 딴 데로 갔고요. 지금 일단 이 끈으로 제가 묶였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또 무엇인가 하고 이거 안 풀어 하면서 있는 힘껏 안간힘을 써보았다. 한참을 그랬다. 한간힘 안 풀어? 풀어! 빨리 풀어! 막 이러면서 제가 막 한참 한간힘을 했거든요. 한참 그랬어요. 그러다니 이제 어느 정도 제가 굉장히 그 저항을 세게 하니까 이제 풀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화가 났어요. 용기팩이 똘끼가 올라온 거예요. 이것들이 나쁜 에너지들을 그 습을 강행했다.
아, 지구에 뭔 짓을 하려고 나를 그 시간에 움직이지 못하게 급,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불보살이잖아요. 에너지 무슨 일을 자꾸 하는데 자기들이 무엇을, 이 사기들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나를 잡아 묶은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한테 걸리면 사지를 날려버릴 것이다. 어디 감히 나를 공격해? 예, 지구에 무슨 일이 있으려나, 이제 이런 생각까지 들었죠. 나중에 이 환영의 것을 알아차림 했는데요. 아, 나는 이제 지구전사 미카엘로 이제 그 아라한으로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용맹성을 키우는 단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즉 144단에 이제 오르기 위한 시험대였던 거예요. 내가 이 에너지체 이 공포로부터 이겨내나 진화를 이제 나를 시험을 본 것이죠. 여러분 이제 144단이 무엇인가, 아라한이 무엇인가 단계 살짝 설명해 드리면, 그 용과 뱀의 성장은 바로 외부 계수로 보면 드라큘라 백작급이고요. 영생의 단계이고 아라한 숫자 500으로 은메달을 단계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렇지만 이제 은메달과 500을 받기에는 두 번을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쨌든 첫 번째 아라한 단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그 관세음과 그러니까 자애신과 이 용기의 이 용사의 기운이 이제 같이 함께 들려고 이제 이렇게 제가 그 이겨내는 이런 그런 사기로부터 이제 이겨내는 이제 시험에서 이겨내는 과정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때는 공포와 무서움의 존재를 넘어서는 단계를 말하는 거고요. 이 단계에서 정말 마음의 선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마음에서 선함을 이 봉사와 미카엘의 마음을 가까이 달고 가까이 대고 마음 자체도 굉장히 깨끗하고 참선에 들어야 돼요. 이때 무엇이 된 것처럼 착각에 들어서 정신이 이상해지고 4차원에 갇혀버릴 수도 있어요. 이때부터는요,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예수가 된 것 같고 메시아가 된 것 같고 이런 착각으로 점점 일이 길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걸 경계해야 돼요. 그 상당히 중요한 시절입니다. 그래서 우주로 나가기 위한 단계고요. 아, 저는 이제 서양체에 아미타불 차라서 양쪽 협시하는 이제 보살들로 협시, 이제 설명을 하면 대세지 관세음 이렇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제 다윈이와 리온이가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이제 이런 마음이 또 이제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내가 이거 용기로, 패기로 이것을 이겨내나 안 이겨내나 이런 것을 또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차원수 계산 한번 그 선도에서 차원수 계산하는 거 있는데 고서 자료에 있는데 이거 한번 그 지식서에도 제가 이거 올려놓은 지식편에도 제가 올려놓은 건데 한번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참조해 보세요. 차원수 계산법입니다. 아, 지인께서 알려주신 고서 자료예요. 동양 선도에서나 도교 주역에서는 설명하면 우주 기틀은 숫자로 9로 끝이기 때문에 구궁도로 일자수에서 생명의 씨앗이 생성을 의미한다. 예, 시작된다고 본답니다. 여기 제가 생명의 씨앗이 들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내 안에 몸 차크라, 구 차크라, 우주문, 일 차크라, 아, 일 견성시 내 안에 신을 깨우기입니다. 이 우주 씨앗이 영한 3차원 인간계고요. 1차 견성. 요거는 주신 자료를 제가 조금 그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약간 재편성을 해서 좀 쉽게 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영한 띄우기, 눈 뜨는 시기인 제 3차원의 인간계고요. 1차원 견성 과정입니다. 그래서 영성 엔젤 넘버에서도 영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치면 해석도 아 구에 대해 나온 거예요. 구나 영이나 같다라는 거죠.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른 에너지의 새로운 흐름을 시작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나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영은 완전한 완전수다. 이것은 내가 경험한 사실이다. 영은 완전하다는 사실이고 구궁도로 2를 구수와 곱하기를 해서 모든 구수까지 9을 곱하기 9는 화음 81단이래요. 지책수와 전책수를 구분하고요. 진사, 손궁까지를 지책수를 정해서 다 곱하면 수를 합하면 거기까지가 지책수 144단이 나온대요. 용과 뱀의 거대한 활동이 바로 144단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4, 5, 6 차원입니다. 4, 5 차원이에요. 6 차원인까지라기보다는 저는 6 차원인까지라고 이제 견정 과정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예, 관정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사실은 여기는 4, 5 차원이에요. 뱀하고 용이 활동하는 차원은. 그러나
모든 차원에서 용과 뱀 활동을 합니다. 그게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 이후부터 리궁 5화, 7차원부터는 멜기세덱 그룹, 게인 머카바 신선 그룹입니다. 이제 나중에 가다 보면 이제 게인 머카바 신선 그룹까지 갑니다. 신선 하교 나라와 데리고 가요. 나라 갑니다. 여기는 그 제가 이제 차크라로 치면은 36 차크라 치면은 15 차크라에서 20차, 22 차크라까지가 바로 3차 관장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의식이고요. 7차크라 이상 리궁 5화 들어가는 것으로 봉황의 의식 상태에 시작되고 해탈의 반열입니다. 요거 똑같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봉황의 탄생 전책수로 제가 이제 그 왼쪽 에너지체 우주 봉황 탄생 시작되었잖아요. 이게 바로 지책수로 구태궁이래요. 유금의 금호 까마귀 봉황 완성수 9 곱하기 9는 81, 즉 전책수를 이렇게 잡는데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이게 설명이. 그렇지만 어렵긴 한데 저는 이게 뭐라는 게 지금 확연히 다 보이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과정을 겪을 때는 그 과정을 겪어야만 이게 보이지, 이렇게 줄여놓은 말 앞만 봐야 이해 안 가실 거예요. 그 제가 이걸 조금 풀어서 쓰긴 했는데 그래도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216 차원이 나오는데 지구 행성에서 봉황으로 나타나 우주로 다시 성장해. 이게 저기 그 후광, 황후 후광, 예, 그 과정입니다. 예, 216단이. 여기서 8차원, 9차원, 30차크라 이상은요, 지구와 우주로 내 안에 우주 탄생, 양신 탄생, 4차 견성 과정입니다. 양신이 탄생된 게 4차 견성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되는데, 양신들의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면 무궁무진한 경험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144단하고 216단을 더하면 360단의 공이 나오죠. 공으로 다시 무궁. 요거 저기 360단 제가 그 거신광, 발끝에서부터 하트 거신광, 태양 부지개 거신광, 제가 이거, 이게 360단인데, 이게 그, 백색 후광도 지나서야 돼요. 백색 후광도 지나서야 돼요. 그래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고, 제가 또 흑두광을 이루고 또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고, 지금 세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의 제가. 아,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더 이상 차원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366단부터는. 우주에 갔다가 나의 근원을, 지금 나의 심장의 근원을 알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검은 쪽으로, 검은 옷으로 다시 시작을, 검은 모습으로, 검은 형상으로 다시 시작. 360단을 이룬 거, 여기서부터, 이때부터 무국이에요. 근원. 다 돌아갔다 왔기 때문에 차원을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더 이상 차원을 말할 수가 없다. 우주로 나가서 우주적 생활하고, 5차 견성 관정이에요, 이때가. 그래서 10차원, 11차원, 12차원 이상이 6화가 된 상태입니다. 6화가 된, 맞죠? 돌아왔으니까 지구로. 6화 된 상태고, 이때 리오니가 푸른 게 해서 돌아왔잖아요, 제가. 그때부터 다인이가 흰 형상으로 돌아왔고, 그렇게 돌아왔잖아요. 다시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봉황의 과정은요, 바로 윤회를 넘어서는 단계로, 봉황의 과정도 많은 과정 속에 있습니다. 봉황의 과정도 다섯 차례, 여섯 차례 그 이상을 넘어가야 되고, 열두 차례, 막십 차례 이상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검은 봉황, 여기, 이때 내가 글쓸 때는, 아, 봉황을 한육 차례까지 경험하고 글을 썼는데, 이거는, 요걸 제가 좀 수정, 오늘 글 수정하긴 해야겠다. 봉황도 흑봉황까지 경험해야 다본 거예요. 굉장히 여러 차원에. 황금봉황, 쌍황금봉황, 흰색 흰봉황, 쌍봉황, 그 다음에 검정 흑쌍봉황, 흑봉황이 날아다니는 천개의 세상. 예, 여기, 이것까지 경험을 해야 봉황도 다 보았다고. 저도 제가 다시 다 봉황을 다 보았다고 지금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봉황을 가끔 보기 때문에. 자유로운 상태, 해탈 넘어 모든 것을 창조하는 비료자라분의 세상입니다. 이때부터는 360단이 넘어서면은. 그래서 여기서는 우주신 이상 그 자체입니다. 예. 이렇게 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상 예, 13차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5화 10수 15존궁 공에서 곰표현 웜홀이 뭐예요, 여러분? 블랙홀이잖아요. 근원적 존재의 무한 에너지고 불보살 미카엘 천사의 에너지 8, 9, 10 11, 12차원, 13차원 단계의 과정 그 이상을 간다. 아, 6화는 더 이상 다시 시작함을 말한다. 인간계로 왔던 우주로 갔던 천상으로 갔던 다시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다시 시작으로 0에서 1 시작하고 10수는 영수 완성수다. 아, 그래서 10, 10, 10, 30, 30, 30 이러고 해탈조차 없는 무 100억 후광 이상 넘어서는 100억 태양,
후방을 단존자 사하스라라에 도착한 과정은 다시 내려오는 과정, 사하스라라에 올라갔다 다시 또 내려오는 과정을 요걸 또세번 가져요. 쉬쉬쉬 삼십삼십삼십.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또 다시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올라갔다가 다시 제우스 세상 올라갔다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잖아요. 심장이 왔죠? 다시 색동적으로 색동의 뒤에 이제 의자 백터에 흰 옷을 입고 앉아 있고요. 그 아름다운 여성이 성장해 가고 순수함으로 성장하고 처녀성을 지닌 아름다움으로 성장해 가고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 여러 번을 반복을 한다. 이게 30, 30, 30, 30 이게 맞을까? 10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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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90단계? 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셀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런 타는 거. 사하스라라에 도착을 했다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우리 갑상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아, 여기까지 올라와 계신 분들이 계실까? 아마 대부분 그 양신 출산 이전에 군달린이 각성되고 의식 각성 심돌어서 거기에 차원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예. 힘내시고요. 저기 건강 상당히 좋아지니까 어떤 고통 속에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건강해지는지 아세요? 쿤달리니가 해준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우리를 건강하게 해준 거지. 왜냐면 그 스트레스성이 쿤달리니 각성이랑 모든 각성 증상은 스트레스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육체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것을 이상하게 뭐 신병이 뭐니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 몸이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 부위가 아픈 거예요. 거기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럼 또 우리 인간은 또그 몸의 건강을 풀기 위해서 열심히 약을 먹고 노력을 하고 치료를 합니다. 그 그러니까 당연히 건강해지는 거예요. 군달리니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것을 아파지니까 우리가 아픈 통증을 풀기 위해서 막 마사지도 받고 뭐도 하러 가고 뭐도 하고 병원도 가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우리 몸을 육체를 건강화시키고 정화시킨 거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진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그 아픈 고통 속에서 그만큼 의지력과 굉장한 이 정신력의 파워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건강해진 거지, 예, 그냥, 아, 그거는 하나의 소스일 뿐이지, 결론적인 건 내가, 우리 육체가 다 함께 해냈다는 거죠. 그런 고통 속에서 여러분, 아셨죠? 추석! 고향에 잘 다녀오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저도 이제 조금 있다가 내일 손님 한 3, 40명 초대했거든요. 3, 40명도 손님 대접해야 돼가지고. 저는 저녁에 좀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녁이나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해요. 미치 전날 해놓진 않아. 맛있게 먹게 하기 위해서 일단 어제 제가 일단은 송편은 만들어 놨어요. 어쩔 수 없이 송편은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오늘 다 하려면 너무 피곤해. 그래서 어제 좀 해놨고. 여러분, 추석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가끔씩 스트레칭 하시고, 갓길에 쓰셔서 너무 차 막히는데 고속도로 갈 때까지 참지 마시고요. 갓길에 일어나셔서 스트레칭, 몸 스트레칭 해주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잘 다녀오세요. 추석 한가위. 예. 어제 밤에 달을 봤는데, 어젯밤 달이 주황색이었어요. 아, 사진 찍고 싶었는데, 핸드폰을 안 들고 나가가지고 제가 이제 고추 말린다고 이제 창고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주황색 달을 한참 바라봤네요. 아, 정말 너무 예뻤습니다, 여러분. 예. 추석 잘 보내시고 복 가득하세요. 나마스테. 힘내세요. 별거 아닙니다. 예. 그냥 재밌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는 세상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는 너무 스트레스 받나 봐요. 감사합니다.